매년 10월은 노벨상 시즌이죠. 올해 첫 노벨상인 생리의학상은 인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항암제의 원리를 규명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수상자 가운데 한 명인 타스쿠 혼조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가 지난 6월 YTN 사이언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노벨상 수상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을 앓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암 완치를 선언합니다. 91살 백발의 카터 대통령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한 것은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브레이크 기능을 차단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미국 제임스 앨리슨 교수와 일본 타스쿠 혼조 명예교수는 이 같은 브레이크 단백질을 발견하고 그 작동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현재 면역항암제는 흑색종과 폐암 등에 쓰이고 있는데 혼조 교수는 앞으로 거의 모든 암에 면역항암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암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기존 항암제의 내성을 띠지만 면역세포는 오히려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해 공격한다고 설명합니다. So the immune system is designed to distinguish self and non-self. The original is self, but when it's mutated, they make non-self protein. That immune cell recognizes just like virus or the bacteria came, so they begin to attack. That's very fortunate system we have. 이미 수차례 권위 있는 상을 받은 혼조 교수는 노벨상 수상은 영광이지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or the best time I feel I have done something is when I meet the patient and the patient or friends who tell me directly you saved my life. This is the most exciting and the valuable moment to me. So the prize is a prize. It's nice to have prize, but that's no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70을 훌쩍 넘긴 고령의 과학자. 평생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이어온 연구 열정이 결국 노벨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